안녕하세요. 오래라 공주가 동자가 실리면 막 장난치고 싶어요. 아, 네, 유튜브 그냥 이런 거안 하고 그냥 막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해주시고 해주셔야죠. 네, 알겠어요. 88년 무진생 34살 용띠의 신축년에 1월달, 2월달, 3월달에 운세예요. 1월에 운세예요. 동업이나 합정은 불리하니 매사를 신중히 처리하래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뭐 나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좀 조심. 왜냐면 상대방이 나 여기다 사기꾼이라고 안써 있거든요. 뭐가 뭔 투자했는데 너무너무 돈이 잘 벌린다. 너도 해라. 이러다가 낭패 수가 많아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문서상에 이득이 있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운세래요. 학문과 관련된 일은 모두 기라돼요. 2월의 운세입니다. 경영하는 사업이나 현재의 직장을 지키고 또는 기락의 움직임이나 변동하면 흉화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취적으로 내가 뭐 이걸 이거 안 되면 이걸 그렇게 하다가는 낭패 수가 있으니까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야 되고 현재 직장에서 이직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뜻밖의 사건과 연루되어 재산을 뺏기거나 곤욕을 치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설흉 후기란 운수이고 횡재의 수도 약간 있대요. 그러면 결국은 흉한 일과 뭐 좋은 일이 이렇게 이것도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만날 때 정말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3월의 운세입니다. 재물이 샘이 솟듯이 그냥 넘친다니까 뭐더 말할 나이가 뭐 있겠습니까? 재물이 샘 솟듯이, 아우, 저도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재우는 좋으나 이성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대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관제 구설에 따르고 또 남의 일에 관여했다가는 또 낭패수, 구설수도 끼고요. 이 1, 3월의 운세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뭐 금전이 풀리면 아무래도 좀 안정세가 되겠죠. 76년 병진생 46살의 용띠의 신축년에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입니다. 동업이나 합작은 불리하니 매사에 신중히 처리하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도 당할 수가 있고 해가 될수 있으니까 항상 사람들 조심. 그리고 사주가 신약한 사람, 문서상의 이득이나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봐야 된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친절할까도 생각해야 되고. 정말 사람을 조심. 학문에 관련된 사람들은 좋대요. 학문. 그러면 이제 그건 박수 쳐줄 일이고. 이 1월 달의 운세 자체가 동업 같은 것도 불리하고 또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상대방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도 1월 달은 조금 돌다리를 두들겨 가셔야 될것 같아요. 2월의 운세입니다. 경영하는 사업이나 현재의 직장을 지키며 기라대요. 현재의 직장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움직이는 변동수가 흉화돼요. 거꾸로 움직이거나 변동수를 주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기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뜻밖의 사건에 연루돼 재산을 뺏기기도 한대요. 그러면 정말 이건 재산을 뺏긴다는 건 목숨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돼요. 이 2월 달은 정말 신중하세요. 3월은 재물이 샘 솟듯이 넘치는 시기래요. 그러면 뭐 금전으로서는 뭐 저는 그래요. 제가 생활하다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자, 돈이 있으면 부모한테 처세하는 거, 또 형제간한테 처세하는 거, 자식에 대해 처세하는 게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원활하겠죠. 돈이 있으면. 그럼요. 사실 아무리 남은 잘해줘봤자 형제간에 핏줄이 있거든요. 요즘은 형제간에도 돈으로도 많이 싸우고 막 법정 싸움도 되고 부모하고 또 자식하고도 법정 싸움이 되고 그거 다 돈에 관련된 건데 정말 그런 걸볼 때마다 안타깝고요. 조금만 더 양보. 저는 성격 자체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좀 양보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손해를 보는 편이라 그래도 원만한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내 이득만 따지지 말고 상대방을 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재물은 좋으나 이성 문제에 대해서 가정 불화. 결론은 뭐 여자든 남자든 이성을 만나서 가정 불화가 생기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관제 구설에 따르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다 보면 아무래도 낭패 수가 있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64년 갑진생 58살의 용띠의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입니다. 1월달의 운세예요. 동업이나 합작은 불리해야 돼요. 결국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낭패수,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문서운이나 이득 있고 귀인의 도움도 있대요. 학문에 관련된 일은 순조롭고요. 2월의 운세입니다. 경영하는 사업이나 현재의 직장을 지키면 결국은 기라고 움직이는 변동수가
오히려 더 흉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2월은 1월보다 나아요. 금전은. 그리고 뜻밖의 시기에 연루되어 재산을. 이게 제일 제가 지금 읽으면서도 참 무서운 게 뜻밖의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내 재산을 뺏기는 건요. 그건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사인 또는 도장 찍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보증 내대. 운세 자체는 조금 횡재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 좋고 좋고가 겹치기 때문에 항상 이때도 저희 같은 무속 선생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안 좋은 건 막으면 되는 거고 자, 저희 일은 정말 무궁무진한 일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일을 해서 구슬 하셔서 성불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법당에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해서 소원을 이루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의 기도가 틀려요. 어떤 분은 산신에서 기도를 해야 될 분이 있고 공을 들여야 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용궁, 어떤 분은 선왕, 어떤 분은 대신할머니 다 이렇게 장군님 이렇게 다 사람마다 사주에 따라서 비는 그게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정말 의논해서 내가 안 좋다면 막아야 되고 좋다면 더 문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았네요. 그렇죠? 잔소리라기보다는 네. 어찌됐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다시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네. 현실적으로 말씀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월에 운세 하나 남았습니다. 네. 이 운세하고 또 제가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네. 재물이 또 이것도 샘솟는데요. 재물은 좋으나 이성 문제로 또 이성에 대해서 불화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의 불화란 이제 부모의 이혼이 되면 애들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너는 아빠 따라갈래? 엄마 따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너무 우리나라에 이혼율도 많고 또 자살률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사주팔자가 이런 경우는 그냥 저같이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관제구슬이 따르고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남의 일을 관여하다가 거꾸로 저한테 타겟트가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런 때는 자 이제 겨울이 이제 지금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지금 코로나 19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춥게 입지 마시고 따뜻하게 항상 몸 건강. 저는 정말 밖에 나갈 때 동요매고 나가요. 더우면 벗을망정 옷을 따뜻하게. 왜?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뭐 아프거나 코로나가 올 수 있으니까 뭐 노약자나 어린이들 또는 또 요즘은 여자분들이 저같이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많아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항상 건강 유의. 가을 겨울 되다 보니 이제 진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특히 오로라 공주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부탁드려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